인형은 샀어? 지불은 했는데 물건이 왔을까요? 안 왔을까요?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. 당연히 왔겠지. 도꼬마한테 같은 속물이 나 대신 몇 미달 택할 리가 있겠어? 밥 한 번 먹자는데 1억이면 당연히 오겠지. 그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. 그 믿음, 소망, 사랑, 그 중에 가장 빡센 게 사랑이라고. 죄송합니다. 저 손이 미끄러져서. 괜찮아 아저씨. 나가 있어. 내가 부를 때까진 들어오지 마. 아가씨 취향에 맞게 준비했습니다. 우리 집 전속 셰프. 두바이 7성급 호텔 알지? 월급 두 배 준다니까 오더라고. 7성급 호텔 스테이크 맛이 궁금한데요? 아이고 미안합니다. 손이 또 미끄러져서. 손이 잘 미끄러지네? 피자 박스는 잘 잡은 걸로 아는데 안 미끄러지고? 전 이상하게 돈 잡을 때는 손이 잘 안 미끄러지더라고요. 주는 건 받아야죠. 바본가요? 그걸로 치게. 여기 왜 온 거야? 그럼 그거나 먹고 떨어지지. 선물로 1억이나 받았는데 밥 한 끼 정도 먹는 건 인지상정 아닙니까? 그깟 1억 든 상자는 안 놓치면서 나를 놓칠 셈이야? 내가 곧 돈이야. 하지만 쓰레기죠. 원래 머리가 나빠? 지금 네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말아먹고 있는 거 몰라? 예전 같았으면 덥석 물었을 텐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서요. 뭐야 이게? 돈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. 피자 박스가 뭡니까? 돌려드리는 겁니다. 그럼 왜 온 거야? 다른 걸 원합니다. 귀진님의 백을 원합니다. 저 초대장은 가지고 오셨겠죠? 아, 인사드려. 대형그룹의 정 회장님이시다. 제 아들놈입니다.